안녕하세요. 김대석 셰프입니다. 요즘 추석 지나서 반찬도 다 떨어지고 어떤 반찬 만들까 고민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. 오늘은 이 감자로 조림을 할 건데요. 평상시에는 깍둑 썰었지만 이번에는 납작하게 썬 다음 빨리 볶아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. 그럼 감자 조림 스피드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잘자른 감자 6개를 촬영 전에 깎아갖고 찬물에 담가 놓은 겁니다. 깎은 감자 무게는 480g입니다. 오늘은 납작하게 썰 겁니다. 한 7, 8mm 두께로 썰면 딱 맞습니다. 이렇게 납작하게 썰었으면은요, 바로 찬물에 담굽니다. 이렇게 담가서 아무것도 넣지 말고 그냥 전분기만 빼줘야 됩니다. 이렇게 잠시 담가 놓고요. 대파 반대 사용합니다. 청양고추 1개 사용합니다. 물이 끓고 있을 때 천일염 깎아서 한 스푼입니다. 이렇게 천일염을 넣은 다음에 녹여주세요. 전분기 뺀 감자를 넣어줍니다. 이때요. 감자를 이렇게 뜨거운 물에 데쳐갖고 볶으면은 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되거든요. 이렇게 넣어서 딱 40초 데치면 됩니다. 40초가 지났습니다. 이때 이제 가스불 끄고요. 찬물에 얼른 헹구겠습니다. 이렇게 물을 틀어놓고요. 체에다가 쏟아줍니다. 이렇게 해서 열기를 식혀주세요. 열기를 식혀갖고 해야지 감자가 훨씬 더 쫀득쫀득해집니다. 이렇게 해갖고 물기를 뺀 다음에 바로 볶겠습니다. 감자를 팬에다가 쏟은 다음에요. 식용유 한 2스푼 두르고요. 가스불 켭니다. 팬이 가열되면은 감자를 이제 볶아줘야 됩니다. 이렇게 해보면은 쫀득쫀득하고 부서지지가 않습니다. 감자를 3분 정도 볶았습니다. 이러니까 거의 80%는 익었습니다. 가스불을 완전히 줄이세요. 양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진간장 2스푼 아따 자글자글 맛있게 볶아주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굴소스 한 스푼 넣습니다. 가볍게 넣어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케찹 반 스푼입니다. 케찹이 들어가면 또 풍미가 확 살아나죠. 그 다음에 물 2스푼요. 물이 들어가야지 양념이 안 타거든요. 예, 이렇게 한번 섞어준 다음에요. 다진 마늘 한 스푼, 고춧가루 깎아서 한 스푼입니다. 고춧가루가 들어가면 또 색감이 좋아지죠. 이래갖고 이제 섞어줍니다. 어느 정도 섞어졌을 때 청양고추 대파 썰어놓은 걸 넣습니다. 물엿 2스푼 들어갑니다. 이래갖고 이제 한번 섞어줍니다. 그러면 윤기가 번질번질해질 겁니다. 한번 보십시오. 완전히 번쩍번쩍 해보죠. 아따 확실한 김대석 셰프만의 감자조림 어떻습니까? 제대로 되어버렸습니다. 이때 가스불 끄고요. 참기름 한 스푼 싹 두르고요. 통깨에 반 스푼 정도 살짝 뿌린 다음에요. 이리 갖고 이제 섞어주면은 감자조림은 완성입니다. 드디어 납작 감자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. 오늘의 포인트는 감자를 살짝 데쳐서 찬물에 헹군 다음 빨리 볶아 시간을 단축하고 케찹을 넣어 풍미를 자아내는 겁니다. 오늘 장 보러 가면 감자 사와서 이 방법으로 해보십시오. 시간도 절약되고 맛은 개똥 잡을 겁니다. 요리는 즐겁게, 맛은 최고로.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.